안녕하세요. 셀럽의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5G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DC네트워크와 삼성전자의 협력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DC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먼저 JP모건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웃퍼폼에서 뉴트럴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DC네트워크는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게 5G 네트워크 경험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회사의 주가를 unlike likely to be reflected in shares.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G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업에서 볼 게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DC 네트워크는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TV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는 19%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히려 뉴트럴에서 아웃퍼폼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DC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undervalued, 크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통신사 비해서 비용이 5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이 투자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함께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DC네트워크와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5G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C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는 얘는 충분히 아웃퍼폼 낼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런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그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쭉 내려왔죠. 거기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아주 팍 떨어졌어요.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어디에서 있냐?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에서 했을 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닥까지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서서히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5G 네트워크라는 것이 일단 그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에서 5G를 미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사설망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나중에 됐을 때 이걸 가지고서 5G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통신 사업으로도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에서 5G 망 장비를 샀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망 장비를 샀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케이블 네트워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통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가 서비스를 더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DC 네트워크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은 이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DC 네트워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 셀럽은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제닛 옐런이 간밤에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증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서면 증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일부의 상품 가격이 making some goods more expensive,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전쟁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봉쇄 영향 때문이다라면서 미국의 자체적인 경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저와 고위 금융 규제 당국은 시장 혼란이 여름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한 이 전문가는 기술 지표를 봤을 때 아직 과매도 상태 접어들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혼란이 여름까지 계속되게 될지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인데 역시 뭐 시장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김성규 소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여름까지는 계속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제닛 옐런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물론 항상 이제 멘트로 립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우리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우리 네. 미국 경제 시스템은 그쵸.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진 않겠죠.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죠. 네. 그리고 2008년대 금융위기 왔을 때도 그때도 역시 장관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나온 얘기고요. 항상 그 뒤에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가 현재 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를 상당히 흔들고 있고 공급망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품 생산이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발 부탁인데 러시아 니네가 조금 좀 진정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네. 것은 약간 좀 속으로는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 플랜 B로 아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분명히 다시 접촉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유가를 그 잡아야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걸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분명히 미국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혼란이 그렇게 해서 진행될 때 최소한 7월 그다음 늦으면은 아마 9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7, 8, 9월 정도까지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쯤 나온 스피치인데요. 전승절 맞이 열병식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곧 우크라이나에게 두 번의 승전 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And someone won't have any.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날입니다. 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Russia gave a preemptive response. 러시아는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상품 가격은 간말에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를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전면전은 하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끝내지도 않겠다라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그 미국이 어떤 미국에서 주는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러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국제정치학적인 문제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러시아는 반러주의가 퍼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번 이제 시범 케이스를 한마디로 만든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우크라이나 돈바스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오데사하고 그다음 마리우폴 그다음에 네. 이쪽에 그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 근처에 있는 쪽을 역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즉 동쪽과 남쪽에서의 승리 두 개의 승리를 가지고서 여기서 아마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정한 선에서 좀 더 양보를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내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아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분명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쭉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국제사회도 조금 시큰둥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휴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에 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조금은 좀 잦아들 수 있을지 지켜보고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